잠시 들어가셨다가 저기 의자 세팅을 유도 힙! 네, 아, 관객분들이 그냥 오셔서 되게 땀 많이 흘리잖아요. 배우들이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보고 되게 뭐 열정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뜨거움 그리고 버티자 이런 것들 그냥 되게 솔직하게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정말 솔직하게 무대 위에서 연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네 전 라디오나 그런 데서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정말 말을 열심히 했는데 또 저는 이 말을 하고 싶네요. 아무래도 창작 초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뮤지컬 재생불량 수준이라는 작품이 올라간대 라는 소식은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처음이라 그런지 아 재밌을까?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와서 보시고 이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희의 에너지를 받아서 관객분들이 좀 많이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고요. 저희의 땀 냄새를 맡으시고 뭔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방원입니다. 네. 그냥 이제 2018년 마무리되고 저는 뭐 잘 버틴 것 같은데 보러 오시는 분들도 좋은 기운 받으셔서 2019년도 더 따뜻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버티실 수 있게 그런 기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. 네, 저희 땀 한 땀 한 땀 주먹 하나하나 한 마디 한 마디 소리 외치는 거에 다 인생 담으려고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연말 잘 마무리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공연 보시면서 몸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것이 진짜 복이구나라는 거 느껴가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여기 있는 모두 다 버티고 있잖아요. 우리 모두도 다 버티고 있잖아요. 삶을 살아가면서. 네, 숨 쉴 때마다 작은 거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마지막인데요. 네. 제가 이 작품에서 이제 마지막에서 부르는 오늘을 살아라는 그 가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작품에서 주는 좋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버티는 것도 버티는 거지만 정말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나가는 그런 좋은 의미가 담겨 있어가지고 이제 사는 게 힘드신 분들.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. 사는 게 요즘에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 힘들다고 이게 삶에 지치신 분들 그런 분들 오셔서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